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제 CM병원에서 5월부터 근무하게 된 정형외과 상주 파트 담당 이형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전문 분야는 견주관절 전임의를 했고 주로 이제 많이 했던 수술도 어깨와 팔꿈치의 외상, 특히 어깨 부분에 있어서 관절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의사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. 기본적인 질환부터 해서 좀 고난이도 수술, 예를 들면은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 개파열이라든지 힘줄의 질이 떨어져서 패치 부강술을 한다든지 인공관절 수술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일 예약된 환자분들이나 이번 재원 중인 환자분들 각각 이제 당일 검사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요.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답안지가 하나는 아니고 보통 두세 가지 주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처음 정했다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맞았는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하고 수술했다 그러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회복과 재활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갖고 저도 이제 스스로 복귀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.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종합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최적의 진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병원 내원 횟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진료를 잘하고 치료를 잘해준 의사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항상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환자분마다 사연이 각양각색하고 사정에도 다 질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질환에 대해서 회복 정도나 이런 걸 고민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솔루션을 좀 제안해 드리는 게 어떻나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진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의 진료는 아름다운 이별 준비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